안녕하세요. 그랩덕 기타 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드라마 도깨비 1화에서 은탁이와 도깨비의 운명적인 첫 만남 때에 나왔던 곡이죠. 크러쉬 뷰티풀을 배워보겠습니다. 뭐 그 이후로도 뭐 많이 나온 곡이지만 저는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네요. 네, 어쨌든 바로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코드를 그나마 쉽게 잡기 위해서 카프를 1번 플랫에 끼워주시고요. 저희 코드표 자막에서 빨간 점은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음이니까 꼭 연주해 주셔야 되고요. 핑거피킹으로 연주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튕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코드는 A코드입니다. 자, 다음은 C샵 마이너 7코드. 네, 바레코드로 잡으실 분들은 바레코드로 잡으시고 5, 4, 3, 2번 줄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F샵 마이너 11코드. 자, 그리고 인트로엔 A온 2코드도 나오죠. 다음 E코드. 자,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으로 검지가 누르고 있는 줄에 2번 플랫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E 서스포 코드가 되죠. 네, 보통 연주 때는 서스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D에드 2코드입니다. 다음은 2절 A 파트에서 잠깐 나오는 D 마이너 코드. 자, 그 다음 C샵 7 코드입니다. 자, 1번과 6번 줄은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B7 on D샵 코드. 네, 역시 5번과 6번은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코드는 A on C샵. 자, 이 코드도 1번과 6번 줄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E7 서스포 온 D 코드. 네, 역시 5, 6번을 막아주세요. 네, 우선 이 곡은 핑거피킹과 스트러밍으로 연주가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기본 패턴들부터 보시면 핑거피킹은 P, I, M, A, 쉬고 I, M.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합니다. 네, 엄지손가락은 각 코드에 붉은 점이 있는 줄을 튕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코드에 따라 1, 2, 3번 줄 혹은 2, 3, 4번 줄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핑거피킹으로 연주되는 인트로 A, B 파트와 2절 A 파트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인 B 파트 뒤 4마디 연주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미세하게 변하는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인트로부터 보실게요. 자, 맨 처음 A 코드에서는 베이스 5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치고 시작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온 E코드에서는 코드를 누른 채로 3번 플랫 2번 줄을 눌러주시고 풀링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1, 2. 자, 그 다음 4마디 이어서 보실게요. 마지막 E코드에서는 6번, 4번, 3번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A파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B파트 보실게요. B파트는 1절 때만 핑거피킹으로 연주됩니다.
자, 2절 A파트는 1절과 똑같이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곡의 맨 마지막 부분인 B파트 마지막 네 마디 보실게요. 자, 방금 보여드린 대로 마지막 E7 sus4 on D 코드를 세 번 연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A 코드에 5, 4, 3번 줄만 튕기고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연주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스트로크로 연주되는 C 파트, 그리고 2절 B 파트, 브릿지 D 파트, 그리고 맨 마지막 B 파트 앞 8마디 보실게요. 자, 우선 연주를 하기 위해서 피크를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한마디 패턴부터 보시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렇게만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한 번씩 긁는 주법이나 점점 커지는 주법만 추가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저스트 플레이 영상만 보셔도 어려운 주법은 없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2절 B파트에서 D파트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E7 sus4 on D 코드 부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처음 한번 긁어주시고 1, 2, 3, 4, 1, 2, 3 박자에서 다운, 다운 업을 연주하고 B파트로 네, 화끈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1, 2, 3, 4, 1, 2, 3, 4, 1.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는 D파트에 A sus4 그리고 A on C샵 진행인데요. 네, 이 부분만 스트럼 패턴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코드 체인지는 처음 업스트로크 부분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3, 4.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트로크로 연주되는 부분은 대표로 2절 B 파트, 마지막 네 마디와 D 파트 연주까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2, 3, 4, 2, 3, 4, 1, 2, 3. 네, 지금까지 크러쉬의 뷰티풀을 배워봤습니다. 네, 강좌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그랩데이터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